대의적인 풍수를 한번 논해 보려고 합니다. 대의적인 풍수는 뭔지, 이 땅의 지형지세가 모든 만물이나 이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걸 논해 보려 하는 것인데, 그 운이나 이해타산 이런 걸 볼 적에는 천지인을 차례대로 순번대로 매겨놓잖아. 천시지리인하라. 하늘의 시간과 시공, 시계, 땅의 이속과 사람의 화합도모, 화목함. 이를 논하는데, 아, 하늘이, 땅, 하늘 시간이 땅만 못하면 머리 위에 올려놓고, 땅 이속이, 인하가 딱, 사, 저게 뭐라면. 지리가 인어만 못하면 구에 올려놓겠어? 그 천지인으로 천이 제일 높다는 뜻 아니야?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성향이 제일 크다. 공간 성향보다. 그 다음 공간 성향이 그 중간에 생긴 단을 공간 성향과 시간 성향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실 만물 사람보다는 더 높다. 이런 논리 체계로 그걸 그렇게 난 거지. 뭐 천시지리나 맹자에서 말하는 식으로 뭐 하늘 시간이 지리만 못하고 지리가 인하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만 논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그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을 그렇게 관찰했을 뿐이지. 뭘 말하려나 하느냐. 천시조소리 하늘의 일기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쉽게 말하자면 하늘의 일기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지. 아이 9년 홍수 7년 대한에 남아나는 게 없잖아. 아무리 땅이 옥토가 된다 하더라도 하늘에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농사가 돼?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리 옥토가 되고 땅에 이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비 안 내리고 장마지고 홍수지고 이 한발이 심하고 재해가 심하면 천재가 심하면 아 그 땅도 쓸 데가 없다는 뜻 아닌가. 땅이 그리고 아무리 인하가 도모가 한다 하더라도 땅에 이속 없이 거기 경작지가 뭐 아닌데도 농사 짓고 먹고 살 정포가 안 되면 사람이 번성할 수가 있어?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높은 대로 천지인 대로 놓은 것이야. 시간 성향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이속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의 인하 도모를 주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시간 성향이 그만큼 중요한다. 소위 말하자면 땅 공간 성향 풍수 성향도 시간 성향에 따라, 소위 시간 성향은 시대 기록 역사를 말하는 게 시대를 따라서 많이 변동을 가져온다. 그 시대 성향 성인도 시세를 따른다고 땅도 시세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그 길흉하복이 움직이게 돼 있다. 좋고 나쁨 이해타산이 그런 걸 말해주려 하는 거예요. 대의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성향의 시세에 따라서 땅의 기량 기운과 흉한 기운, 존귀함도 바뀐다. 길흉이 번복이 되고, 아마 길한 곳이 흉하고 흉한 곳이 길하게 될 수도 있고, 상전벽해 논리 그런 식으로 움직여 주기도 한다. 하지만은 그 땅 천시반 못하다 하겠지만은. 또 땅도 시세를 따라서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하다 하려면 어느 지역이 땅의 지역이 이 전체적 상황 우리나라나 세계 정세를 봐가지고 양지 바른 곳가 있고 음지 바른 곳가 음지 쪽이 있다 이어 양그러운 땅이 있고 음그러고 땅이 있다. 양그러운 땅은 화사가 피어나는 것이고 음그러운 땅은 춥고 어두운 걸 상징하는 것이요. 춥고 어두운 것보다 화사하게 피어나고 열매가 잘 맺고 그렇게 보기 좋은 데가 더 낫지 않아?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 땅도 앞이 있고 뒤가 있다 이거. 앞이 있는 데가 살아야지 뒤에 있는 쪽으로 떨어진 데는 못 살 때라 이란 말이야. 음달 쪽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 말하는 게 들을 내다보고 만석을 해라 할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
만석군이 조그만 들판 보고 만석군 암만 하고 싶어도 만석군 되지 않잖아. 아무리 재질이 좋다 하더라도 땅이 토박하고 좋고 손손 산골짜기 같지. 이런 데면 평야지대래야 만석군이 되지 어디 산골짜기가 만석군이 나오겠어.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지위에 이거 해서 그렇게 되는 걸 본다면 인물도 그렇다. 이게 인물 배출도 다 들판을 보고서 인물이 나오는 거고, 옥토가 된 데가 인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게고, 박토가 되고 송숭악한 산골짜기 이런 데는 인물이 안 나오고, 그건 말하자면 음달이라야. 뒤라이야. 앞다. 이 앞에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라 이런 말씀이. 말하자면 이 산천맥이 이렇게 쭉 태백산맥 이렇게 내려오지 않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자령산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 앞쪽으로 떨어진 데는 좋고, 이 산발 바로 밑에 등대기 뒤에 어두침침하고 산골짜기로 떼어진 뒤에 그늘진 데는 못 쓰는 땅이라 한 마디 쉽게 말해 강원도 땅 숭악한 정성 영월 땅 이런 말에 평창 이런 땅 거기 좋다면 인물 배출이 수두룩하게 날래기 왜 못 안 나와. 이치적으로 봐. 사람이 거기 인물 배출이 2차 경상도 땅으로 인물 배출이 많이 났고 전라도 땅 야들 인물 배출이 많고 여기 특히 대구 땅 여기 전라도 여기 경상도 땅 영남 땅으로 사람이 인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이란 뜻이지. 이작은 뒤에요. 이 산천 이렇게 산맥 이루어진 이작 뒤에 슬픈 땅이요. 그러니까 여건 양그런 땅은 즐겁고 기쁜 땅이지만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다 슬픈 땅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 슬픈 땅에 있는 그 기운을 그대로 사람 태어나면 그게 그대로 사람한테 더 씌워서 그 기운이 씌운 바다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좋다도 슬픈 나라 사안이 많다 이런 말씀이. 서글픈 사안이 한 맺히고 원안에 산 사람들 원을 못 벌어도. 그러니까 강원도나 충청도 이짝 산맥 밑으로 사는 사람들 막 설사 저러더러 굵은 인물이 난다 하더라도 그 뜻과 의지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어. 많고 또한 말하자면은 거기 사람이 있다고 출세하는 길이 많고 인물 배출이 많다면 왜 여기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 수강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돼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상에 많이 들쑥날쑥 하는데 그런 데 인물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사람 별로 안 들쳐거리잖아. 안 들쳐주잖아. 대략은 대구, 부산, 여기 사람들만 제일 많이 들쩍거리고 말하자면 명문대가 고려대, 서울대 나온 사람만 써주는 거와 같이, 예, 학벌, 재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기 앞이 땅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요. 뭐 어느 지역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절대 두둔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얄밉게 나대서 두둔하고 싶은 마음 없어. 양지바린다 하는데 앞이란 자들 난 슬픈 골짜기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슬픈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서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순순상천 강원도 산과 정선 아라리오 하는 거 슬픈 곡지 나오는데 그런 데가 살 거기 굵은 나물 제목 나오겠다 거가 살아? 안 되는 거요. 그건 가물에 콩나듯 한 사람 하나씩 나오는 거 또 이름난 원빈이 같은 사람 하나 나왔더구만. 그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이 그게 별로 드문 거요. 굵은 이런 데서 막 쏟아지지 인물이. 그러니까 서글픈 골짜기엔 그 서글픈 기운을 그대로 대신받아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인물 출세도 슬픔을 안고 있어. 거기가 그게 좋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양그론 쪽으로 가서 길이 긴 안목을 본다면 자선 대자로 살려면 양그론 쪽으로 가서 살아라. 어느 지역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지만 대략은 들판 넓은 들판과 산이 유순하게 생기고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된다. 물이 맑고 물 흘러 강물 흐름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그런 데가 살아야 되지. 흉악한 산골짜기 산천이 높고 웅장하고 웅암하고 그래서 무섭게만 느껴지고 골짜기가 깊고 이런 데는 천하에 못 살 때야. 거기에 도나 따고 수도 그래 그런 슬프고 산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땅 기세가 울고 슬프다 한 많고 엄 많다고 지옥이 되어 있는 땅이라고 슬프고 울고 그러는데 그 달래주려고 사찰 같은 거 교회 이런 거 수도원 이런 거나 같이 있고서 나무암이 타불 간세한보살 중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외우는 거 거기 달래주려고 그런 산천을 달래주려고 그래 그런데 좋겠어? 안 좋아 절대로. 그런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슬픈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특히 이런 산 밑으로 이런 단양이라는 땅 이런 데 영월 이런 정선 이런 평대 여기 숭악한 산골이 이런 데 이 산 이런 강원도의 인물 배출이 많이 나왔다. 왜 여기 사람들이 여기 세상에서 누가 그러는 사람 세상을 들었다 놨다가 임금 대통령 막 나와 쏟아져야 될 텐데 여기 사람 지금 대통령 하나도 못 나왔잖아. 지금 우리 현재로 봐.
아, 성인도 시세를 따르고 하더라도 시대를 쭉 놓고 봤는데도 굵은 인물이 그렇게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느냐. 이거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도 이런 건 분들은 있겠지. 예, 그런 걸 말하는 거, 그런 거, 과물에 콩나듯 하는 인물이 거기 대표하는 인물 몇 있겠지만, 대략은 다 이 양그런 돈 앞이라 생각하는 곳으로 인물들이, 굵은 인물들이 막 배출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 영남 땅에서. 아, 여기, 물론, 전라도 땅에서도 인물이 막, 이렇게 여기 항거하는 사람들이요. 양놈 땅에 앞에, 인물 배출되는데, 뒤, 이쪽으로는, 이쪽 좌조 쪽으로는 전부 항거하는, 상관패인으로 항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상관대권을 잡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상관대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귀조를 막 불에 쳐먹는 그런 운세를 타고 난 자들이. 예, 말하자면. 막 지지 눌룰라 하는 거라. 그런 사람, 말하자면, 힘, 완력 가지고 세상을 막 지배하고 누르고 그렇게 힘이 있어 보여야 돼. 힘이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런 걸, 그래, 항거하는 자들이 많지. 그래, 지지 눌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이 땅이 좋다 할 수밖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땅, 여기는 이 짝으로 대구, 부산, 양산, 밀양, 청도, 함안, 진주, 이런 데 다 굵은 사람, 지금도 세상에 들었다 놨다. 이 벼슬아치들, 거기가 경상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좋다는 땅인 줄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양지 바른 땅에 사람을 살 생각을 해야지 산천 밑으로 기어들어갈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뭐, 자기 일신 앞에 나도 닦겠다, 무슨, 뭐, 귀농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10분 산천을 끌고 들어가려 하지만, 절대 그런 데 쏙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든지 대처를 나가고, 도시, 이런 데로 나가고, 큰 물이나 아름다운 호수나, 이런 강이 이런 데 낀 데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살 생각을 해야지, 큰 자선대대로 덕을 본다. 안 그렇고, 이렇게, 슬픈 지옥 같은 데로만 들어가려 하면 안 된다. 대략 이 산을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있는 데로 온 이 음달표는 다 슬픈 땅이요. 말하자면, 이 밑에, 이런 데로 이 음달 쪽 골짜기 진 것이 깊은 골짜기다. 지시다시피 차량산맥 이쪽 뒤 음달 이쪽으로 떨어진 데는 덕의산이 뭐가 다 슬픈 땅이라니까. 무주구천동이라 하는데 얼마나 산이 그 높은 데야, 또 무주 민주지방 같은 데가. 그러니까 그렇게 슬픈 땅에 있는 데는 썩 좋은 그림이 못되고 그 인물들이 많이 배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강원도가 좋을 것 같아서 왜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사람도 가서 웅장웅장해서 많이 살아야 될 텐데 안 그렇잖아. 이 평야지대에 많이 살 뭔가 먹고 살기가 좋고 옥토가 돼서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넓은 데 이런 여기 평야지대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 대의적으로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논해본다, 이런 말씀이. 작은 걸 가지고 말하면, 뭐, 여기서, 요가에서도 여기저기서도 길하고 흉하고 이런 걸 논하겠지만, 큰 틀을 가지고 볼 지금 어디 가서 길게 오래도록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이렇게 말해준다. 이게 산천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그 집안은 망하지 않은 곳의 수작이고, 들판으로 나오고자 하는 자는 그 집안은 흥하고자 한다. 그 얻어먹은 거지가 되서라도 넓은 들판에 가서 얻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산골짜기에 가서 나무 열매, 도토리 열매나 주워 먹고 일신의 보존, 일신의 안녕이나 꾀하겠다 하는 무리들은 다 패잔이요. 다 패전이고. 다 그 자손들을 별벌일 없는 인간들로 둔갑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요. 뭔가 얻어먹고 구걸을 하더라도 넓은 데 가서 구걸 해먹고 얻어먹겠다 하는 그 자손들은 다 나중에 보면 잘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의적으로 보면은. 아, 여기 나쁘다 하면 사람이 왜 들고 이겠어? 좋으니까 사람이 들고 있고 사람이 많지. 이런 평야지대에. 이게 산이 유순하고 물이 흐름이 좋고, 강 흐름이 좋고, 이런데, 길지다. 이런 말씀. 길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살기 좋은 곳이다. 산천 밑엔 서글픈 지옥이다. 말하자면 산골짜기가 된 거는. 그런데 사람 가두려고 산천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다. 도나 닦고 수도나 해서 죄 있는 하늘에 죄 짓고 들어와가지고 시공상으로 시간상으로 죄 짓고 움츠려 죄 짓는 것을 모름받는 거 몰입받는 거 그럼 얼마나 서글픈 땅이야. 한마는 땅이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 한마는 꼭 서글프다는 지옥의 땅 기운을 받고 올라온다 뭐 옳은 사람이 나오겠어. 서글프고 서글픈 일만 벌어지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절대 산 밑으로 기어들 생각하지 말고 넓은 들판에 가서 평화롭게 살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내 말이 잘못됐다 하려니 풍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우주일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을 본다 하면 평야지대가 훨씬 난 거요. 이 산골짜기보다. 그리고 앞과 뒤를 알아야 돼. 양지 바른 곳이 앞이고 음달친 것은 뒤가 되는 거요. 슬픈 땅이 되는 거요. 그늘진 땅은.
골짜기가 깊어지고 들어간 건 양지 쪽인 걸 받쳐주는 낙의 역할, 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풍수에. 낙이라 하는 건 뒤에서 받쳐주는 산, 이거 귀라 하는 것도 역시 뒤에서 받쳐주는 산을 말하는 게 풍수라는 거예요. 귀신기자 귀가. 아, 그러니까 그 북자가 북쪽 입장으로 된 거, 음달 입장으로 된 데가 절대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슬픈 땅, 지옥의 땅이다. 아, 이런 말씀이지. 그런데 무슨 피란 저 십승지지가 해가지고 옛 사람들 살살 꼬시고 뭐 이랬는데 그거 다 싼 거짓말이야. 그런 내가 살다가 자산들 다 망치고 거지 새끼 만들고 막 문 닫고 슬픈 한만 먹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가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매려니고 온갖 사건 악한 것만 재앙만 끼게 된다 이런 말씀이. 예, 편안하게 살라 하고 큰 인물이 되려면 이렇게 넓은 들판에 가서 태어날 생각을 하고 그런 데 가서 자리자 거지가 돼서라도 자리자 잡을 생각해라. 그러면 뭔가라도 그렇게 덕을 주게 될 것이다. 평양에서는 차차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예, 여기까지 이렇게 대의적인 풍수에 대하여 강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시지라 인화 해서 시간 성향이 그래도 제일 좋은 거다. 아무리 옥토라 하더라도 하늘이 간발이나 뭐 가뭄이나 장마를 주면 싹 망한다. 홍수 같은 걸로 그런 망할 수가 있는데 그래 그것도 시세도 성현도 시간을 따른다고 땅도 시간 생활 따라서 종기할 때가 있고 천미천 천박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천시 시간 성향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지리가 좋다. 지리가 유익해야지 옥토가 된 때 가서 따야 살아야지 박토한테 만족은 할 수 없다. 아 그 다음에 인하 도모라. 사람이 화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요. 화목한 아무리 천시지니 요새라도 사람이 버리고 가난이고 이나타 화목이라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맹자에서 나오지만 그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든 옥토가 돼야지 사람이 많이 될 거예요. 살기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아무리 화목할래도 생산적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떳떳한 생산이 없으면 배가 고파서 자연적 싸움박질하고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견문생심으로 해서 서로 뜯어먹고 앙우당하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옥토가 되는 땅이 말하자면 지리가 제일 좋다. 인하보다 인하보다 지리가 좋아야 된다. 박토보다 옥토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아무리 옥토라도 하늘에 비 안 내리면 아무리 옥토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 성향, 시대 성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 권력을 잡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리 풍수 대의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시지리 인하라. 아무리 옥토래도 비를 안 내리면 못 쓰는 땅이고 아무리 인하도목을 하더라도 옥토가 아니고 박토에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서로 울렁거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땅이 좋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배가 부르가 되리 생산 떳떳한 생산이 잘 되면 인하 하목 두목을 해가지고 도덕을 교육을 해가지고 사람의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하목을 도모해서 평화롭게 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의 취지로 여러분들이 풍수 강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